안녕하십니까. 사주를 논리적으로 풀 수 있는 강의 정유역학 정승태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묘일주에 대해서 이제 일주론을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정화의 캐릭터와 묘목의 캐릭터, 이 캐릭터를 기본 오행적으로 설명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이 상황을 엮어서 같이 엮어서 이제 풀어갈 것입니다. 정화는 일간이 겉심리와 속심리가 있어요. 근데 겉으로 나타나는 심리는 나는 반듯한 사람이야. 속심리는 나는 바빠. 그러면서 뭔가 좀 관여를 좀 해야 돼. 잘난 척을 좀 해야 돼. 이런 속마음이 좀 있어요. 겉으로는 이제 겉마음 이제 나타나는 거죠. 정관심리, 표면심리, 이치적 타당성, 공익성, 등대지기, 정성, 고고함. 정화를 이제 촛불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달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뭐 이런 기본적인 것들은 이제 이미 다 알고 계시니까 뭐 안 하고 그냥. 그리고 이제 내면 심리로는 상반적인 기질이 있어요. 굉장히 집요합니다. 과열성이에요. 열정과 실증, 파사 현상. A가 밝고 악을 싫어해. 화라 그래요. 자 그러면은 이게 정화는 열이란 말입니다. 병화는 빛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내재적인 어떤 열정이랄지 일을 추진해가는 것이 실질적으로는 정화가 더 병화보다 더 실질적으로 강인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는 양 중에 양이라 하고 됐거든 이런 느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이 토치라고 있지 않습니까? 끈? 착 해서 꼬라버라 쫙 해서 가는 그런 굉장히 부드러운 듯 강한 카리스마가 있는 겁니다. 정화는 아름다움을 추구한다. 정열적이다. 남을 의지한다. 남을 의지하지는 않아요. 예. 일반적으로 음이기 때문에, 양은 자기가 잘 하도 못하면서 대끈 하고 막 자기 설치하지 않습니까? 근데 좀 세심하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 늘 체크를 하고. 표현력이 부족하다. 이것은 이제 또 사주 구조에 따라 다릅니다. 예, 표현력이 부족하진 않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앞서 나서기를 싫어한다. 신중하면서 예의가 있다. 외유내강이다. 이거 전형적인 외유내강입니다. 주도침이라다. 집념강이다. 진취적이다. 봉사정신, 애지력, 부드러운 듯 폭발성, 정의 약함. 이 말들이 핵심적인 말이에요. 자존심, 정신력, 현실 도피, 희생정신, 종교성, 염세정. 이러한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 정화입니다. 그런데 이제 또 묘목의 특성이 있어요. 예리하고 치밀해요. 자활성, 스스로 발전하려고 합니다. 조숙한 성품, 상향, 승양, 양을 향해서 밝은 곳을 향해서 나아간다 이거예요. 무럭무럭 자라난다. 주의가 깊다. 적응력, 수단가, 부침성, 세련, 사교적, 진지, 직관력, 유순하다, 철저하다, 정직하다, 상냥하다, 동정적이다, 친구를 좋아한다, 돌아다니기를 좋아한다, 남을 잘 활용한다, 인내력과 근기력, 이거입니다. 인내력과 근기력. 이게 묘목의 핵심 키워드예요. 예측불허, 이기적, 쾌락적, 손해를 안 보려 한다. 이러한 이제 특성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굉장히
정화는 굉장히 반듯하면서도 굉장히 열정적이고, 굉장히 겉으로는 부드러워도 속으로는 굉장히 강하면서 남한테 베풀기도 하고, 그 강한 정신력으로 끈기 있게 무엇을 이뤄나가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면서도 굉장히 활동적인 어떤 것을 보이기도 하면서도 굉장히 철학적인 어떤 느낌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껌딱지나 씻고 짝다리나 좀 흔들고 뭐 그랬다 이거예요. 만약에 그러면 이제 짝다리 흔들고 껌딱지 씹어버렸어. 그러면은 아주 어떤 거에 대해서 한번 꽂아놓으면 집요하게 그거에 대해서 물고 뜯고 늘어지고 긁고 이 남들을 잘 그 이 요행스럽게 이제 정 요까지 이렇게 하냐 그러면은 아주 부침성 좋아가지고 뭐 요행스럽게 남을 잘 이용해 먹고 이런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자기 사주보다 더 좋은 사주는 없어요. 근데 어떻게 자기 사주 기운을 풀어가느냐. 극명하게 이 좋은 것이 있으면 극명하게 나쁜 것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 나쁜 것이나 좋은 것이나 어차피 똑같은 기운이란 말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자기가 풀어가냐. 그것은 이제 본인의 숙제다 이 말이에요. 명랑한 것 같으면서 수심이 많고 강하면서도 약하니 이름하여 용수두 삼위가 될까 두렵다. 이것은 옛날 책에 나와 있는데 내가 그대로 베껴놓은 것일 뿐이다. 왜 베껴놔서 이것이 아니다 하려고.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일지의 편의에서 두뇌가 비상하고 성견지명에서 남보다 항상 앞서려는 성격이 있다. 자아가 있으면 색정에 빠져 문제를 일으킨다. 자묘형 얘기예요. 이게 지금 어린 뭐 그 소년 소녀 뭐 봄처녀 이런 얘기인데 그것은 이제 그 신사를 가지고 이렇게 막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협박하려는 거예요. 사주 안 풀려서 협박하려는 거예요. 사주 안 풀려서 그러는 거예요. 신살 얘기를 지금 여기 이제 옛날 책에 어떤 것은 어쩌면서 내가 다 수정을 해서 내가 내 나름대로 현대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서 한 것이고 어쩌면서 이런 용수하면 될까 두렵다. 이런 것을 봤을 거란 말입니다. 정묘 일주가. 그럼 이거 그래갖고 이제 뭐야? 이렇게 하고 있을 거야. 그래서 이건 아니다라고 얘기해 주려고 내가 이걸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아가 있으면 색정에 빠지기 문제 이렇게 이것도 옛날 책에 있는 거다 그대로 놔둔 거예요. 이게 아니에요. 사주 구조에 따라 좀 다릅니다. 그러면 형살 있고 뭔살 있고 살 있다 가면 전부 다 뭐 구대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이건 쓰잘데기 없는 얘기들입니다. 사주는 논리적으로 다 풀어져 갑니다. 사주는 제가 지금 이거 여기까지 이렇게 얘기한 것은 기초적인 어떤 음양 오행적인 것하고 물상적 특징이지 않습니까? 정화 묘목의 특징 기초하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사주 풀어갈 때 기초 뭐 지장간이랄지 형충파해압이랄지 기본 신살 백호니 양인이 괴강이니 뭐 그런 것들 있죠.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쓰는 거 거기다가 십성이 이제 감해져요. 그러면 이렇게 되냐, 그러면 사주는 실질적으로 사주는 풀려요. 이제 평면적으로.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12운성이 들어갑니다. 12운성이.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거 입체가 되는 겁니다. 입체가. 사주 푸는데. 그리고 12신살이 들어가면 여기서 양념이 들어가는 거예요. 양념이. 그리고 이제 그 기타 신살. 뭐, 편두살이니 뭐. 애가 필요 없어. 나 애 다 외워봤어. 사주 안 풀려가지고. 신살 다 외워도 그 사주 안 풀리는 거예요. 기타 신살이 들어가서 약간 이렇게 양념적으로. 어떤 중요한 일이 있었을 때는 일부러 안 외워도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 찾아보시면 돼. 아, 우리 공부하면서 딱 안 외워지잖아요. 여러 가지 살들. 그러면 무슨 살이 있다는 건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찾아보면 돼. 책받침 놔두고 찾아보면 돼. 잘난 척이 아니라고, 우리들 같은 경우도 어째 신살 하면서 혹시 뭐 할까봐 찾아보고, 보고 그래,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찾아보면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사주를 푸는 겁니다. 자, 그럼 아까 기초적인 얘기했죠? 내가, 정묘라는 게 있는데, 아까는 얘기한 것이 정하고 묘하고 있는데, 이 정하고 묘의 캐릭터를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정하고 묘라는 것은 이러한 기본적인
이 기본적인 성정을 가지고 있는 그 바탕 속에서 유튜브의 정형원 제도를 이용을 해서 많은 분들이 쉽게 공부에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갈 예정입니다. 저희 이제 정형원이 되시면은 제가 강의한 학문 부분에 대해서 전체 강의를 다 오픈해 놓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쭉 하시면 됩니다. 어떤 분들은 회원 가입을 해가지고 밤새내 공부를 열심히 하면은 한 달 내에도 전체 강의를 볼 수가 있겠죠. 다 제가 오픈해 놓을 테니까. 이미 강의를 기초 지장간 육신 십성 조합심리 일간희기론 물상론 십이운성 십신살 천지통보 대시온 보는 법 격식궁용신 주객론 인연법 궁합 학교 뭐이 장명 태길 뭐 일반 신살 그리고 이제 풀이 비법 백선 뭐 비법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비법은 없습니다. 편의상 비법이라고 적어놓은 거예요. 사주에 비법은 없습니다. 절대 애우는 공부가 아니거든요. 직장을 계속 다닐 수 있는 사주인가 아니면 개인 사업할 사주인가 내가 가해자인가 왕따인가 돈을 벌겄는가 거지가 되겠네. 요즘 세상에 말도 안 되지만 책을 두어도 문제가 없는 남자 사주 유형 사주해서 그 백선 뭐 이렇게 이제 다 제가 이제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런 것들 있고 백선은 쭉 마지막 강의로 해 나갈 것이고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면은 제가 저 내용들을 전체를 이 유튜브에다가 정회원으로 회원 전용 동영상 해가지고 이렇게 쭉 이렇게 강의를 다 넣어놨어요. 정회원 가입하시는 방법은 핸드폰에는 강의 듣다 보면 여기 가입이라는 그게 나오면 눌러서 하시면 되고 일반 컴퓨터에서는 강의 듣다 보시면 여기 이제 가입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하셔서 정회원 가입하시면은 지금까지 제가 강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기초부터 전체를 전부 다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공부를 해갈 수 있어요. 교재는 저에게 별도로 연락을 하시면은 그때 이제 교재는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위에 바탕 위에 십성적으로 여기 이제 정묘 이거 편인은 십성이고 이거 병은 십이운성이에요. 병편인이라고 이렇게 온 것이 편해요. 그냥 하다 보면 정묘 병편인이라고 해야죠, 그래 해야죠. 병편인이에요. 편인이니까 굉장히 그 철학적이라고까지는 좀 무슨 뭐니 일반인들한테 철학적이면 안 되고 생각이 깊어 생각이 깊고 많아 생각이 깊고 많으면서 자기는 사랑을 받고 싶어. 근데 어쩐지 사랑을 남들이 뭐라고 해줘도 자기 스스로 왜곡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이 십성적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왜곡된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12 운성으로는 병지예요, 병지. 아우, 생각이 깊고 사랑받고 싶고 하면서도 애로움이 있단 말입니다. 이게 병지 애로움. 내가 병원에 가 있어. 누가 방문을 해줬으면 좋겠어. 뭔 병문아. 그래갖고 어디가 어떻게 아팠냐 하면서 이제 같이 이바구를 털어야 돼. 이바구를 못 털면은 마음이 애로워. 그러니까 이 병지의 애로움은 서로 교감이에요, 교감. 서로 교감이 못돼서 좀 애로운 거야.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딱 평면적으로 이게 정묘를 얘기하면서 있죠. 자, 그런데 이게
신살 나오면 제살이란 말입니다. 제살. 제살은 적군이야. 그러면 얼마나 불안해? 그러면서도 뭔가 불안한 생각이 있어. 근데 태지라고 이렇게 적어놨지 않습니까? 이것은 12운성으로 태지라는 성격이 제살 속에 심리적으로 있다 이거예요. 어? 그러니까 불안해. 태지니까는 태지도 불안이잖아요. 그러니까 적군이니까 내가 이 편인인데 지금 적군까지 간 거야. 어쩐지 이 애로움 있고 생각은 많고 좀 불안하고 아까 끈질기 생명력이니 토치니 그것은 기본 베이스로 갖고 있으면서 어? 그러면서 뭔가 마음이 불안하단 말이야. 에? 그러면은 태지니까 이제 절지에서 태 이제 막 입태했어 아기가. 그러면은 흘러갈 수도 있잖아요. 얼마나 불안해. 그러니까 뭔가 불안해. 아까 내가 태지란 얘기는 제살이 적군이고 태지는 그런 얘기는 이렇게 약간 불안한 심리가 이런 심리가 있다 이거예요. 이런 심리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또 병편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의심병이 약간 있어. 왜곡돼서 받아들여. 근데 이 사람한테의 답은 뭐냐? 병편이잖아요 이게. 교감. 서로 이렇게 교감하고 하는. 그러면서 자기 마음이 안정되고 이런 느낌적인 것을 갖고 있다 이거야. 에?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이건 이제 그 뭐냐면은 나부 모형이에요. 노중화. 화야화. 자, 이 화라는 것은 여기서 뭐 겁재 이거 아닙니다. 에? 이것은 자기를 더 강하게 해주는 이 일간을 정화는 어차피 하지 않습니까? 정화를 더 강하게 해주는 기운이다 이거예요. 보이지 않게 계속 그 우리 옛날에 무협지 보면은 주인공이 딱 앉아 있는데 뒤에서 스승님이 쫙 해갖고 쫙 해서 뭐 그림을 내가 잘 그렸는데 그림 못 그려가지고 알잖아요. 우리 남자들 알 거야. 쫙 해서 길을 쫙 해주면 그 주인공이 딱딱딱 힘내보잖아요. 그래갖고 적군을 물리치러 가잖아. 이 딱 받아갖고 이런 느낌적인 것이 이게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굉장히 전체적으로 얘기하면 아까 뭐 바른 듯하고 집요하고 정열적이고 구도 면밀하고 진취적이고 그러면서 굉장히 부드러운 듯하면서도 이렇게 그 뭐라 그러지 여기 인내력과 끈기력 그런 게 있어. 딛는데 또 더 들어가면은 이런 심리를 이 사람이 갖고 있다 이 말이요. 그런 거예요 이것이.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부부. 이 묘의 자리가 정묘잖아요. 이 묘가 배우자지 않습니까? 그럼 자기 신랑이든 각시든 그런단 얘기요. 자기 신랑이든 각시든 그런단 얘기인데 이 자기 신랑이 자기를 사랑해 주기는 해. 자기 각시가 자기를 사랑해 주기는 해. 그런데 뭔가 2% 부족이야. 왜? 이게 목이잖아요. 이건 이제 장성이란 말입니다. 해묘비 장성이라고 하면 알아듣죠? 뭐 더 기본 설명 안 해도 되죠. 목운동이 장성이지 않습니까? 해묘운동에 장성이에요. 장성이다 보니까 장성이 자기 가오가 있지 생을 팍 제대로 안 해주거든요. 어? 찔끔이야. 그래서 편인이야 편인. 그러니까 신랑이 이제 지장간에 들어가면은 갑, 을이잖아요. 을이 이게 주기운이고, 갑은 주기운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어쩔 때는 정인이, 이제 갑이라 하면 정인이야. 정인처럼, 엄마처럼, 싹 잘해주다가, 보편적으로, 어쨌든, 그러니까 죽어라. 2% 부족한 듯하게, 배우자가 자기한테 해준 것 같은데, 어쩔 때 가끔 잘해주기도 해. 그러면서도, 이 캐릭터상,
엄마는 엄마인데 뭔가 엄마로서 제대로 자기를 안 예뻐해 준 엄마. 어? 그런 느낌적인 배우잖아.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서도 이제 이게 편인이기 때문에 어떤 학문적인 소양은 굉장히 있는 분일 수도 있겠죠. 어. 이렇게. 그리고 하면서 이제 좋아요, 구독은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주댕이를 따로 털고 이제 정묘에서 이제 쭉쭉 이제 내려갈 거 아닙니까? 아, 댓글도 딱 쓰고.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친쌀로는 효신쌀, 부모의 정이 모자라고 꼬리가 좋고 화사해 유흥쪽으로 나갈까 두렵다. 이거 있잖아요. 이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요걸 도하잖아요. 좌우면은 도하잖아요. 아? 도하잖아요. 그냥. 기본적으로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효신쌀. 기부초에서 배운 거잖아요. 엄마한테 어쩌고저쩌고 한 거, 이, 내가 주둥이 터는 속에가 지금 이 살들 얘기 다 한 거야. 다 한 거야. 그리고, 내가 이런 뭐, 신살들 이렇게 적어 놓은 것은 왜 적어 놨냐. 신살을 안 적어 놓고 내가 뭐, 신살 그 필요 없어라고 하면은, 나중에 보고 해, 뭐, 이. 외워갖고 그렇게 해봤자 자꾸 안 풀려. 그 말이 신민성이 신뢰감이 없잖아요. 그래서 야 신사를 다 이렇게 놨는데 실질적으로 아까 그 사주를 내가 풀어가는 역학관계를 가지고 하는 것이지 신사를 가지고 하는 것은 사람 협박하려고 하는 것이다. 신사를 가지고 사주 절대 안 풀린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그래도 이제 어떤 매도달에 태어났다는 거 한 분만 한 달만 내가 이제 샘플로 해볼게요. 묘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아무 달이나 해볼게요. 아, 아까 자 한번 말 나오더라. 자. 자월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자월이니까 이건 평관이죠? 굉장히 세상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전쟁통 같은 그런 세상 속에서 낑낑낑낑 되면서 살아가는 거야, 이 사람이. 평관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도 지금 장성이잖아요. 여기도 장성이잖아요. 목운동의 장성, 수운동의 장성. 수운동의 대장하고 목운동의 대장들끼리 만나가지고 수생목? 이게 잘 안 되는 거야. 똑같아. 이, 묘목 입장에서 보면 자수는 편인이잖아요. 묘목, 이제, 저기, 정화 입장에 묘목은 편인이고. 잘 빠각빠각. 그러니까, 어떤, 이 사람은 전쟁통 쪽에 살아가고 있다고 그랬는데, 여기가 지금 자기가 편인이기 때문에 수생목 하는 그 느낌 있잖아요? 제대로 수생목은 안 됩니다. 제대로 있는데, 그래도 시간이 좀 걸리지만은 어떤 난관이 부딪혔을 때는 자기가 공부하고 연구하고 해가면서 이거 인성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자기를 발전시키면서 일을 풀어가는 사람이야. 아주 전쟁통에서도 어쨌든 전쟁통에서 나몰라 하고 만세 불러불고 나서는 그런 구조가 있어요. 근데 이런 그렇게 낑낑대면서 그래도 살인상생을 할 수 있는 구조다, 이 말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아까 기본 신살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옆에 글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자무효형이지 않습니까? 형인이기 때문에 이것은 일단 조절이에요, 조절. 야, 나도 장성이고, 너도 장성인데, 물잠 줘, 하니까. 저 토끼가 쥐한테 물잠 줘, 하니까. 나도 대장인데, 물을 좀 주기는. 근데 내가, 물고 너는 목이니까 내가 주긴 줘야 되겠다고 한 꼽을 살짝 주는 거야. 이런 느낌적인 것으로, 이 사회가, 서로 잘난 사람, 나도 잘났고, 너도 잘났어. 그러니까 서로 의견이 대립 치열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는 조절을, 어떤 상황이 있는지 조절하고, 의견 조절. 응? 이런 현상들이 많이 있다, 이거입니다. 이것이 1번이에요, 1번. 2번, 쪼끈하게 내가 썼죠? 이 형살 때문에, 무슨 뭐, 사건, 사고가 난다? 이것은 거의 약한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자묘형 그냥 뭐 이것이 뭐 성병이다 남녀간에 어쩐다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연하하고 어쩐다 뭐 이게 이제 수기운이란 말입니다. 이게 수기운이니까 우리가 섹시하고 수기운은 섹시성 그런 거 연결이 있잖아요. 깊은 밤에 철학을 해보잖아. 자시잖아요. 요 철학이잖아 편이. 깊은 밤에 철학해 본 거예요 이것이. 이제 깊은 밤에 철학을 하는데 여기서 묘 이렇게 써야 되겠구나. 자, 묘, 술. 이게 자묘향이잖아요. 여기 봄처녀. 아까 형살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이 어린이. 사축이면 이렇게 가잖아. 여기는 산중도인. 묘술합이잖아요. 자묘향이잖아요. 봄처녀가 어린애를 짝짝꿍? 이 봄처녀가 묘가 봄처녀가 산중도인하고 묘술합 짝짝꿍? 이런 느낌적인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자하고 묘하고 해서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어요? 사회. 그런데 이것은 정관이면서 자수기 때문에 핵심 이론을 만드는 연구하는 그러한 또 원리를 파악하는 그러한 또 기질도 있어요. 뭐 너무 깊이 들어갔구나. 그것까지 가면 안 되는데. 아무튼 자월에 태어난 사람은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아까 낑낑낑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회하고 매끄럽게 합은 안 되지 않습니까? 자묘형이지 이것이 아까 조절에 간다 했잖아. 가는 것이지 서로 조절해서 가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있는데 여기 이렇게 있으면 내가 사회 요 잘하는 사회에서 평범한 사회에서 전쟁통에 가서 어떤 일을 해야지 끙끙끙 대면서 살인상식하면서 벌어먹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사회나 살기가 굉장히 힘들죠. 그러면은 묘 진, 여기가 이제, 그럼 평방 국이 되어버린다. 묘. 여기가 이제, 사가 있다고 치자고요. 사는 이것은, 뭐요? 사는, 겁재잖아요. 4년에 태어났다 가면은, 자, 그러면 자사합으로 해서, 사회가 복잡하지만 우리 선배들한테 그 같이 어울리는 사람들이 자기의 어려움을 같이 풀어가는 사람들이단 말이야. 그러면 나는 이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 돼. 그런데 나는 여기서 보면 묘합이잖아요. 을경합이잖아요. 이게 사묘합이 을경합이란 말입니다. 이게 합이란 말이에요. 이게 사묘격각이면서도 합이에요. 이게 따로 놓은 것 같으면서 합이야. 여기는 형이고 그러니까 따로 놓은 것 같으면서도 여기하고 합을 해서 여기서 이렇게 합을 해서 들어와서 같이 어우러져서 내가 먹고 사는 거야 이게. 그냥 그러면 사주가 너무 깊이 이제 들어가서 풀이를 하는 것이니까 일단 여기까지 그런 얘기입니다. 정묘일주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